정말 중요한 경기, 또 선발로 나간 만큼 꼭 이기고 싶었는데 네,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네, 원래 제가 홈 경기 있을 때는 이제 트레이닝 코치님들께 매번 커피를 샀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까먹고 한 두 번 정도 안 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지고 좀 안 좋은 결과가 있길래 오늘은 꼭 까먹지 않고 사서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직접 적으신 포스트잇이죠? 메모죠? 투 네, 돼 있던데 네, 제가 오늘 긴장을 좀 해가지고 네,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좀 네,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오히려 그거를 원티 선수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다들 생각하더라고요. 맞아요. 제가 저한테 이제 했던 메시지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감독님께서 조금 더 되냐고 물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칭 결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만 던지겠다라고 거의 정리가 되는데 이제 민호 형이 이제 트레이닝 힘이 좀 남은 것 같다고 한 2타 이제 백호 형 전까지 이제 황재균 선배님까지 2타 정도 더 가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치님께서 다시 의사를 묻더라고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투구수도 90개도 안 됐어가지고 네,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투어 깔끔하게 탁 잡고 내려오는 게 제 시나리오였는데 네, 안타를 하나 맞아가지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맞는 것 같습니다. 생각 목표는 걸 까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저번 이제 13승 했을 때 이제 저는 항상 했습니다. 네, 저는 13승 했을 때 네, 1위가 목표라고 말씀드렸고 또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걸 지금 지킬 수 있어서 네, 좀 기쁜 것 같고요. 아직 물론 2위지만 네, 이제 시즌이 끝났을 때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결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네,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